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또 힘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7월 평균대 책점이 1.42합니다. 지금 어떻습니까? 경기 대해서? 전반기 하면서 경험이 조금 쌓였고 좀 잘 쉬면서 또 비가 와가지고 좀 밀렸는데 휴식을 좀 가지면서 또 좋은 9위가 나와가지고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반기 후반기가 상당히 월등히 좋습니다. 지금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?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경험이 쌓였고 변화구가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,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던지려고 하는 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 경기 끝나고 그 외에도 박동원 선수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어떤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셨어요? 한번 조금 혼났는데 바깥쪽 직구가 계속 빠지는데 제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볼이지 않냐, 몸쪽으로 커터나 슬라이더랑 또 몸쪽 직구를 가면 또 좋은 결과 나올 텐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, 이런 식으로 또 피드백 받았습니다. 앞으로 선정 선수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 가고 그리고 팬들도 네, 감사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두 경기 예정돼 있는데 또 몸 관리 잘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LG 트윈스 시키는 오지환입니다. 네, 경기 어땠는지 우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제 경기를 삼성한테 내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부터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좀 더 갚아주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더 크게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, 좀 돌려준 것 같습니다. 이런 날 좀 잘 치는 날에는 경기 정신도 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경기 전에 좀 어땠습니까?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훈련량을 줄이고 또 경기 시합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데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휘는 잠시나마 우리 팬들이 좀 날려버려서 안겠네요. 네, 또 홈런치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타석에 안타치고 그 다음 타석에 커브에 헛스윙을 했기 때문에 다음 타석에서도 커브를 하나 놓여보자 생각했는데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. 자, 벌써 이제 시즌 100경기를 치렀습니다. 어떻게 좀 달려온 것 같습니까? 팀 선수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많은 이닝을 뛰고 많은 경기를 나가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항상 늘 감사하고요. 타석에 설 때마다 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잘 들리거든요. 항상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게 응원해 주시면 그래서 권한대는 내일도 계속 본격이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